안녕하십니까. 만보입니다. 제 아이디가 만보인데, 여기 보이시죠? 22번, 만보. 만보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혹시 홍콩의 장국영, 아비정전, 생각나시냐면 그 만보춤을 추는 저도 그 만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도 만보입니다. 앞으로 제가 클랜전 시리즈로 방송을 하면서 조금씩 만보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새로운 것을 만나는 거는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요새 클렌즈 오브 클랜, 클랜전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전략적인 게임이더라고요. 머리를 잘 써야 돼요. 8월이나 특히 이제 9월이나 점점 더막 상대방을 공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8월 같은 경우는 드래곤을 잘 쓰면 별 3개를 얻을 수 있는데, 9월 같은 경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또 저희 클랜에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아주 멋진 영상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팁도 좀 드리고, 재미난 영상을 저만 보기 아까우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클랜전 시작하기 전에 지금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상대방을 한번 살펴봐야죠. 어떤 팀인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그쵸? 자, 마이팅, 에너미팅. 둘다 클랜 레벨이 3이에요. 일단, 에너미팅 먼저 보겠습니다. 승전이 100승이 넘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지역이고요. 동남아가 잘해요. 만만한 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레벨을 보면 117, 122. 100레벨 넘는 게한 11명, 그죠? 10명이 좀 넘어요. 그 다음에 우리 팀 이름은 코리안 클랜. 승전은 59승이고요. 사우스 코리아. 우리 134레벨. 좋습니다. 그리고 100레벨이 넘는 사람이 18명 이상. 저도 101레벨이에요. 일단 레벨상으로는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쟁은 마지막에 가봐야 아는 거라서 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10레벨 10홀이 6개예요. 우리는 4개입니다. 2개가 부족해요. 1레벨 한번 볼까요? 우리 1레벨 스카우트 정찰. 삐까뻔쩍하죠? 일단 벽에서 막
노란색 네온이 있습니다. 노란 불도 막 올라오고 있고요. 인페르노 타워 3렙 만렙 대전탑 만렙 대형석궁 4레벨 만렙 3개인데 하나가 더 있지. 어디갔지? 어? 잘 안보여요. 너무 화려해서 어딘가 있을거예요. 아 여기 바로 옆에 있네. 자, 다 만렙이죠. 이 대포들 퀸이 잘 죽어요. 법사도 잘 죽어요. 이 대포가 이 높으면 레벨이 높으면 그런 데미지 딜러를 잘 잡습니다. 대공포 만렙 그렇죠? 이제 상대방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찰. 자, 이름이 이치고 아이치고 이치고 이치고 아이치고 아이치고 잘 모르겠어요. 자, 대형 독궁 4레벨 대공포 8 우리가 하나 앞서고 있고, 일단 벽지도 해골 벽지예요. 여기 보시면 해골이 있죠? 해골 벽지예요. 이거는 레벨 8이에요. 레고 벽지는 레벨 9.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빛나는 것은 레벨 10. 이 해골 벽지는 9홀에서 가지고 있는 폭탄 해골 돌격병 두 마리가 와서 부딪히면 깨져요. 근데 레고 벽은 세 번 부딪혀야 됩니다. HP가 4000 이거는 HP가 3000 그 다음에 노란색은 5000인가요? 잘 모르겠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5500 해골 돌격병의 데미지가 얼마죠?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9홀이니까 해골 돌격병 제가 지금 5레벨인데 벽에 부딪혔을 때는 데미지가 40배 그러면 4,46, 1,600 정도 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9월의 해골 돌격병 데미지가 1,600이에요. 근데 8레벨이 이게 4,000이잖아요. 3,000 그러면 해골 돌격병 두 방에 깨집니다. 레고 벽은 4,000이니까 해골 돌격병 두 마리가 합치면 한 3,200 정도 되죠? 그렇다면 세 번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5,500은? 그죠? 네 번 부딪혀야 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많이 10볼에서는 우세한 걸로 보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상대방 6번 10볼의 마지막 해골벽이고요. 인페르노 타워 하나 있고 이 유닛들은 9홀의 유닛들이죠.
T4의 유닛은 인테르노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마을은 갓 T4. 네. 이렇게 뭐 두려워할 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T4를 봤고요. 이제 9월을 보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22번이네요. 대형 적궁 1레벨, 대공포 6레벨, 새끼 대공포 3레벨. 이 친구도 8월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무래도 이 9월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네. 좀 어려운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골렘과 위자드, 그 다음에 위쳐, 마녀, 이 정도 데리고 가서 한 골렘 둘이나 셋 앞세우고 우르르르 가면 한 2분 안에 끝납니다. 뭐 클랜 정도는요 그냥 무시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팀의 22번은 접니다. 1대1 맞짱을 뜨면 제가 더 세죠. 석궁이 2레벨, 대공포가 7레벨이에요. 저쪽은 6레벨, 3레벨도 하나 껴있고, 그죠? 이건 뭐 저희가 무시하죠. 그 다음 우리는 9월이 좀 더 있는데, 저쪽은 23번부터 8월이죠. 43번이 마지막이니까 40번을 한번 볼까요? 아직 해골 벽지도 안 갔고요. 바로 전 단계 7레벨. 법사타워는 이게 마지막이죠. 이게 8월의 마지막이죠. 두 개가 만렙이고 하나가 올해. 대공포는 6레벨 만렙이죠. 아처타워 9레벨. 이게 10레벨까지 있을 거예요. 우리 편에 40번을 한번 묶겠습니다. 사장님, 닭머리 함사장님. 법사타워는 만렙이 하나가 있고, 5레벨도 있고, 4레벨도 있고, 아차타워 8레벨, 8. 40번은 저쪽이 우세해요. 상대방이 우세합니다. 근데, 킹레벨은 7이에요. 저쪽은 5였는데. 장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7레벨도 있고, 6레벨, 홀도 있습니다. 저쪽은 7레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것만 한번 볼게요. 대공포 5레벨, 7레벨에, 7레벨 홀에 마지막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확실치 않아요.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아처타워 8레벨. 튼튼한 7홀이죠. 그리고 요 7레벨 벽 완성해가고 있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튼튼한 7홀인데
7월은 뭐 공략법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게 드라곤이죠. 7월부터는 드라곤이 나오니까 드라곤을 쓰시면 됩니다. 드라곤이 9마리 나오면 이 클랜성 병력과 함께 그냥 한쪽 면을 그냥 우르르 미세요. 여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든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든지 그래서 대문포에 막히 시작하면 힐 한번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타운홀에 마을회관에 가까이 가면 분노를 한번 뿌려주세요. 뭐 그러면 이제 용들이 막 커지죠. 자이언트 용이 돼요. 그러면 다 포개입니다. 1레벨 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상대방의 전력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약 1시간 10분 후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좋은 영상들 제가 뽑아서 실시간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공격은 45번으로 공격을 갈 예정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우리 편 연우님. 45번 연우님. 이분 병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6홀이기 때문에 많이 좋진 않아요. 6홀이 7홀을 상대로 공격을 갈 예정입니다. 쉽지 않아요. 6홀이기 때문에 드라곤이 없어요. 그러면 자이언트 힐러 조합이 좋은데 자이언트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대공포를 없앤 다음에 힐러가 투입돼야 되니까 그때까지 자이언트가 버텨줘야 됩니다. 해골 돌격병으로 잘 뚫고 이쪽에 점프 트랙 있을 테고 네,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우님 그 병력을 살펴보죠. 네. 병력은 150개고요. 힐러 하나, 해골 돌격병 4, 자이언트 10, 마법은 2개. 번개를 들고 가시네요. 자, 번개로 아마 박격포를 부시려고 하는 건가요? 걱정됩니다. 자, 자이언트 힐러 조합은 일단은 대공포를 없애면 승률이 많이 올라가요. 6시에서 힐러가 벌써 나왔고 이제 클랜성 병력이 무엇이 나왔습니까? 마초와 육법사입니다. 오, 육법사도 하나 있고 클랜성 병력을 번개로 번개 두 방으로 뒤져버렸어요. 멋진데요? 자, 이제 자이언트들이 좀 사라지는데요. 대부분한테 힐러 맞죠? 금방 사라집니다. 위에 데미지 딜러들 데미지 딜러가 살아서 처리해줘야 됩니다. 기절합니다. 자이언트를 다 죽었고요. 절 하나로
자, 이번에는 24번 이재희님의 공격입니다. 저쪽은 아직 공격을 안 해보셨어요. 자, 클성 병력을 뽑아내겠죠. 법사 두 마리 나왔죠? 다 나왔나요? 덜 나온 것 같죠?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다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40초, 50초가 지났죠? 라바 하운드가 가운데 가서 대공포를 맞춰야 될 기분입니다. 라바, 벌루, 그 다음에 다수의 미니언. 라벌미죠? 타로를 상대로 라벌미.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쉬워 보이진 않아요. 풍선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 대공포가 하나 남았는데. 좀 아쉽네요. 네, 미니언이 많이 남았어요. 네. 3절됩니다. 역시. 일단, 대공포가 살아남으면 왠지 막 불안해서, 네, 늦게나마 미니언들이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깔끔하게 50초 남겨놓고 3별. 깔끔하네요. 네. 38번 떡록이님이 같은 번호 맞짱 들어가십니다. 자, 골렘 두 마리, 테카 두 마리, 그 다수의 위자드, 골패위. 분노마법 두 개와 회복 하나. 자, 아직 클랜성 병력이 다 안 나왔어요. 하지만 골패위라서 굳이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반짝드릴 때 분노와 함께 힐 뿌려줘야 돼요. 골렘도 녹아요. 힐이 먼저 들어갔고요. 골렘 작아졌죠. 작아진 것도 맞아. 분노를 떨리셔야 돼요. 분노. 벌써 법회가 망했고요. 대형폭탄이 많습니다. 아직 떡무기 중이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타이밍을 조금 줄 수 있습니다. 분노. 약간 떼는 분노. 자, 이제 마을회관에 도착을 했는데 저걸 부셔야 구별 나옵니다. 두 별. 네. 사실 골패위 정도면 3별이 나와요. 네. 어려워 보이죠? 자, 이제 남은 방어 타워는 마법사 타워, 그리고 아처 타워 둘, 뇌전사, 아처 타워 또 하나 있고요. 캐논 이제 없어지고, 여기서 맞습니다. 네. 초반에 분노 타이밍이 약간 늦었고요. 힐도 좀 늦었고요. 네. 벽 치다가 골렘이 그냥 쪼개졌어요. 아쉽습니다. 이 해골 돌격병이 4마리인데 저 같으면은 아마 6개 이상 들고 왔을 겁니다. 왜냐면 이 왼쪽에 1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벽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지금 최소한 6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넉넉하게 한 8개 이 정도 들고 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3번. 찬성이, 임사랑 찬성이, 찬내, 드라곤. 8월에는 드라곤이 답이다. 덕분과 만나면 분노. 힐이 있으면 힐도. 마을 회가 교체해서 한 번 더. 지금 붙여야 돼요, 벌써. 마법 아낄 필요 없어요. 자, 클랜서 기원 병력으로 풍선이 들어왔죠.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43번이 이게 8월이지만 7월이나 똑같았어요. 그죠? 대공포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용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뿌려도 알아서 다 정리하죠. 네, 이렇게 해서 별 3개 클랜전 첫 별 3개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27번 27번 브라바 이름 어려워요. 일단 클랜성 병력을 뽑아서 처리하고 있죠. 호그입니다. 4레벨 호그로 공격을 왔습니다. 마무리할 법사 5마리 남겨놨고 힐은 3개. 자, 이제 대형 폭탄이 중요하죠. 대형 폭탄 유틸리티가 이렇게 있긴 한데 두 개가 겹쳐있지 않아요. 그러면 힐로 회복이 됐죠. 어려워 보입니다. 방어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맵이 이제 돼지 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돼지들이 놀기 좋은 그런 맵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대형 폭탄 두 개를 같이 놔야 됩니다. 하나씩 놔두면 얘네들이 안 죽어요. 회복 마법을 딱 뿌려버리면 금방 회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티 호그를 위해서 대형 폭탄 두 개를 겹쳐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 3별을 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좀 공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으로 22번이 뜨죠. 제 번호도 22번이기 때문에 이곳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골렘과 위자드 위치 조합입니다.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12시로 갑니다. 골렘이 두 마리이기 때문에 약 1시 방향에서 한 마리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아마 일로 가겠죠. 근데 일로 못 가기에 제가 폭탄을 던져서 여기를 뚫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아처터를 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왼쪽으로 투입해서 11시 방향으로 투입을 해서 이 아처터를 부실 수 있도록 두 마리를 유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녀 네 마리죠. 마녀 네 마리를 투입할 거고 그 뒤에 법사 여러 마리. 그 다음에 이 석궁이 여기 때려요. 이 아처타워를 골렘이 때리면 석궁이 반격을 합니다. 그리고 클랜성은 그 후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한 요정도 위치에서 여기 박격포
요 위치에서 힐이 들어가요. 골렘이 이 정도 도착을 하면 그러면 이제 클랜성 병력이 나오겠죠. 그러면 바로 분노, 비슷한 위치에 분노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해골 돌격병을 다수를 뿌려서 12시를 쭉 관통해서 마을교관까지 쭉 관통할 수 있도록 해골 돌격병을 미리 투입할 겁니다. 분노를 뿌리는 그 시기에 맞춰서. 네, 대략적으로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히든카드로 호그가 클랜성 지원 병력으로 호그가 투입됩니다. 자, 응원해 주십시오. 갑니다. 자가 투입되고요. 알터지처럼 투입되고. 아, 이 골렘이 돌고 있어요. 자, 분노 법사가 투입돼야 돼요. 마우스를 찍는 거라 이게 마음이 비켜가지고. 자, 그 다음에 호그도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고 가야 돼요. 이제 왼쪽에서 다이어트와 어떻게 되나요? 걱정 없습니다. 호그가 죽어버렸나요. 호그를 보고 제가 힐을 뿌렸는데 이거 말고도 죽었나요. 멀어서 해골 돌격병이 가고 있어. 네, 어쨌거나 참별이 나오나요? 자, 시간은 약 1분이 조금 올라갔고. 대형폭탄 참별 나올 것 같죠? 네. 아하하하하. 아, 기쁩니다. 구호를 상대로 참별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44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42번 이용이죠. 피로를 상대로 이용. 클랜성 병력으로 충성과 그리고 역사죠. 피로를 대공포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이미 하나를 뽑겠어요. 나머지 하나도 충성에서 무력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게 우리 클랜이에요. 일단 기운이 나오면 피로는 뭐 떱니다.
어떻게 들어가도 판별. 어, 멋진 힘까지. 네, 판별입니다. 구석이 하나가 있네. 보나마나 판별. 나가세요. 자, 어느새 스코어는 19-3. 그래도 저쪽이 단 한 번 공격으로 세 별을 가져갔어요. 27번. 우리 편 9홀인데, 9홀을 상대로 3별을 가져갔어요. 같은 별, 같은 번호.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대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37번 저쪽에서 또 한 번으로 어쨌든 클랜에 룰이 있는 그런 클랜 호그죠. 이게 내부탄이 내부탄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막을 수 있죠. 이거는 호그 룰일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한별을 줄 것 같죠. 제어폭탄 하나 터졌는데 쉽질 않아, 그죠? 제어폭탄 두 개가 있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맵을 maybe 아주 불리한, 소그한테 불리한 그런 게, 여기 그나마 이제 좀 붙어있어요. 그렇죠? 예, 서로 방어 건물 사이에 붙였으면 아마 효과를 봤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서 네, 효과를 못 봤죠. 네, 호그만 절은 하나, 그리고 다섯 마리, 절은 여섯 마리를 들고 왔네. 너무 쉽게 여섯 별을 내줬습니다. 자, 이번엔 41번 공격을 들어갑니다. 우리 36번의 더블린 용 공격. 이놈하고 세게 풀성님도 아마 풀성이거든요. 풀성 약간 빨라 보여요. 가운데 데크 있는데 데크를 용이 맞아야 되는데 풍선이 지금 막고 있죠? 이러면 안 됩니다. 풍선이 너무 빨라요. 등록하고 한 번 더 아실 필요 없어요. 용기 죽기 전에 약간 의미 저거 포개줘야 되는데 분노마법 비춰서 예, 포개졌습니다. 분노마법이 조금만 더 빨라지면 용 두 마리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불을 내뿜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참전입니다. 더 이상 용을 막을 게 없습니다. 시간도 1분 우리 클랜저는 우리 클랜원 분들이 용도 잘 쳐요. 18홀 분들 용은 잘 쳐요. 점점점 실력이 올라가고 아트타워가 많이 죽였네요. 용이 죽진 않는데
이동이 은근히 좀 느리죠. 다행히 주변의 건물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50초 안에 6개 건물을 소개해야 됩니다. 자, 될까요? 10초에 하나씩. 약간 애매해요. 그쵸. 10초 안 걸렸어요. 될 것 같죠? 내려와, 내려와. 이 다크 엘렉서 요게 조금 체력이 높아요. 오케이. 20초. 3별입니다, 3별. 아, 제일 했어요. 이번에는 37번 우리 팀 디스페어드님 공격을 들어갔습니다. 3별을 받았는데 8호를 상대로 드라군과 클랜성 병력으로 풍선을 받아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번개마법 3개죠. 자, 이 영상을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8호를 공략할 때 드라곤이 정답이죠. 근데 대공포의 위치에 따라 공략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대공포가 보통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죠. 근데 이 사이가 가깝다, 가까울 경우에는 뭐 힐 한 방, 분노 한 방, 그 다음에 분노건, 힐이건 이건 선택이고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멀다, 이 대공포 사이가 멀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약간 먼 거 하나를 번개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두 개만 나머지 용으로 박살내면 돼요. 게다가 우리 풍선도 있어요. 바로 그 전략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길 정리가 들어갑니다. 12시 쪽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길 정리를 하죠. 12시, 9시. 그 다음에 10시 쪽에 조금씩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길 정리를 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바깥으로 세집니다. 자, 안쪽으로 부산에 들어가고 있고요. 풍선도 들어갔죠. 풍선은 약간 빠른 듯 하지만 눈이 맞았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네, 마법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끝났죠. 더 이상 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풍선 낚셔서 나머지 6마리인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적군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36번, 36번. 1번으로 들어갑니다. 또, 호그에 용이 3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안쪽에, 대형폭탄 2개씩 같이 있을 것 같죠. 호그들 조심하지 않으면 통대지 됩니다. 여자탑이나 저쪽도 대형폭탄인 줄 알고 이쪽이 대형폭탄 하나로는 겁니다. 두번째 기회
방어 건물, 방어 건물 그쪽에 대응 폭탄 있게 해야 돼. 저장소 앞에는 돼지가 밝힐 수 없죠. 방어 건물들만을 찾아다닙니다. 그걸 다 죽으면 그 다음에 저장소라는 마을에 간이라. 마찬가지로 망했습니다. 포그한테 별 9개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크미양님께 공격이 왔습니다. 같은 번호. 이번에도 돼지. 이 돼지로 우리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은 돼지가 무려 병력인 것 같은데, 이게 플랜인가요? 대형폭탄이 좀 잘 터져있으면 찾아왔겠죠. 그나마 좀 없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많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돼지를 포키나에서 용까지 데리고 무척 경험이 많은 클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을회관 주변에 대공지뢰가 있을 겁니다. 간단한 용. 구별. 30초 남았습니다. 그래도 살았어요. 이 용 두 마리. 힘들긴. 100%. 돼지들한테 별 12개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9번 YJ 영자님이 상대방 16번 키즈 참별을 획득하셨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투입할 유닛은 골렘이 셋입니다. 골렘 3마리, 위치 3, 마녀 3, 그리고 법사 15. 그 다음에 나머지 유닛들은 이제 클랜성을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클랜성 유닛을 뽑기 위해서 이 호그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클랜성 유닛으로 페카가 들어옵니다. 근데 별로 한 게 없죠. 센터에 와서 뇌전에 다 맞고 망했습니다. 별로 뭐 활약을 못했어요. 그 무엇보다 우리 영웅들 랩이 10레벨 이상이죠. 영웅들의 힘이 컸습니다. 그 가지고 간 마법은 힐과 분노 두 개씩. 자, 전략은 위쪽에서 들어왔고요. 1시 쪽과 그 다음에 11시 쪽으로 하나씩 투입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나머지 처리용으로 골렘 한 마리와 법사 네다섯 마리를 남겨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속으로 법사까지 빼내죠. 그 다음에 병력 모아놓고 골렘 투입하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법사로 클레이터 분들을 펴놓고, 그 다음에 세카 나왔죠. 세카 나왔죠. 이리저리만 헤매다가 여기 테카 보이죠? 네, 여기 에너지바 보입니다. 죽는 거 보세요. 뇌전까지 보겠다. 마을에 간 손도 못할 것 같아요. 테카가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골렘과 법사 다섯 마리. 이거는 사이드 정리예요. 왜냐면 무력 부대가 보시다시피 센터에 와서 덮히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마녀 하나 겨우 살아남았고 무력 부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남겨놨던 부대가 나머지 철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소그를 이용해서 삼별을 가져가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염자님은 골렘과 법사입니다. 계속 부대의 정리가 됩니다. 1초 남겨놓고 1초 남겨놓고 100%입니다 9홀 완파의 또 다른 공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30대 12입니다. 우리는 12번 공격을 했고요. 상대방은 4번을 공격해서 모두 다 3별입니다. 그래서 12개죠. 별 12개예요. 4번 공격에 별 12개. 이런 클랜 또 처음 봐요. 네. 전쟁 상황을 보면 사용한 공격이 4번인데 3스타가 4개예요. 와, 우리는 12번 공격해서 3스타가 7번. 3스타가 중요합니다. 클랜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3스타를 많이 가져가야 돼. 최소 20개가 넘어야 됩니다. 우리 저기 대표님, 클랜 대표님 말씀으로는 23개, 3스타 23개, 그러면 해볼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